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상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상어는 독특하고 특이한 머리 모양으로 유명한 상어종 중 하나입니다. 이 머리 모양은 센서 시스템과 더 큰 눈을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상어는 주로 온난한 해양과 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데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머리의 형태로 인해 비상어는 더 향상된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떼를 지어 다니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민첩성과 빠른 움직임으로 유명합니다. 비상어는 주로 물고기, 오징어, 가오리 등을 사냥하는데 그 특이한 머리 모양 덕분에 먹이를 감지하고 포획하는데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비상어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며 인간과의 충돌은 흔치 않습니다. 비상어의 번식은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여 진행되며 새끼는 암컷이 배에서 알을 낳습니다. 어린 비상어들은 성장하면서 머리를 키우기 시작하고 어른 비상어처럼 사냥 기술을 익힙니다. 비상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충돌이 드물지만 어부들과의 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어와 다른 생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규제와 보존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상어는 자연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흥미로운 해양 생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상어와 함께 공존하고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와 보존에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